이거를 맞추질 못했네. X자 아시아 맞추질 못했네요. 1인칭 시뮬레이션. 잠깐만, 비르마 4.1 뭐가 좀 이상하다? 게임 리뷰를 우선순위. 그래픽 40%. 아직까지 이거 뭐냐, X자가 안 올라오네. 저 X자는 도대체 어떻게 올려야 되는 거야? 자자 가자. 자 현재 1400만장 팔렸어. 와, 비르마가 1400만장 팔렸거든요 지금. 비르마가 올해의 게임입니다 여러분. 1400만장 팔았고요. 근데 왜 돈이 안 되지? 1400만장을 팔았는데 돈이 안 돼. 심지어 기존의 1300만장보다 더 많이 팔았어. 아르마3보다 아르마4.1이 더 많이 팔았어. 근데 왜 추가 수입이 없는 거지? 왜 돈이 더 안 벌리는 거지? 보자. 야, 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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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린다. 현재 1700만장 팔렸습니다 전세계. 뭐야 이거? 야, 버그 줘. 투입. 뭘 하는 건가, 버그. 잡아. 검수팀, 빨리 가, 버그 때려잡아. 아, 플랫폼이 없어지지 않았는지.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자, TV 광고를 미친 듯이 때리고. 자, 이러니까 이제 홍보가 안 망하지. TV가 안 망하지. TV 광고를 이렇게 미친 듯이 때리고 있어. 됐어. 가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개발 완료해. 개발 완료하란 말이야. 자, 평품에 들어가고, 사운드 개선. 사운드 개선 끝났지. 이미 다 완료했네. 하나로 지금 3,000억을 벌었어요. 와, 부잔데. 야, 게임회사 이거 돈 되네, 생각보다 이거. 게임회사 하나 차릴까? 게임회사 하나 차릴까? 자, 4.1. 자, 또 4.1 홍보. 자, 또 4.1 홍보. 4.1. 4.1에 대한 홍보가 끝없이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지금 2천만장 팔자. 자, 2천만장 돌파. 자, 여러분 2천만장 팔았습니다. 와, 2천만장을 팔아서 2천만장. 4.1 소개하고. 아르마 3. 비르마 3. 9만명. 2천만장을 팔았는데 왜 이렇게 이득이 안되지? 2천만장을 팔았는데 왜 이렇게 이득이 안돼?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은 어느 채널을 돌려도 우리 광고를 보게 될거야. 어느 채널을 돌려도. 잠깐만, 광고부를 더 만들까? 마케팅을? 장난 아니고 어느 채널 돌려도 우리 방송 나옵니다. 지금 매스컴 뭐냐, 지금 TV 채널을 정복했어요. 몇 군데 더 짓자. 서버 터진다고? 뭔 소리야 이게? 서버가 터진다니 이게 도대체 뭔 소리야? 오, 씨, 미친! 야, 서버가, 아, 이번에 2천만장 팔렸지. 와, 서버가. 가자. 자, 서버 두 배로 확장해. 야, 서버 터질 뻔했어. 서버가 폭발할 뻔했습니다, 여러분. 큰일 날 뻔했네요. 안 봤다면은, 아이, 큰일 날 뻔했어. 자, 마케팅 부서. 마케팅 부서. 이제 그냥 길게 짓자. 매우 귀찮다. 마케팅 부서 또 길게. 대충 다 된 것 같은데. 마케팅 부서도 뭐 대충 정리된 것 같고. 야, 근데 이제 광고를 얼마나 때릴까. 이제 모든, 농담이 아니라 진짜 모든 채널 돌려도 우리 방송 나오겠는데. 어떠한 뭐냐, 어떠한 방송을 틀어도 우리 방송이 나와. 점령했어 지금. 저녁을 점령했다.
자, 광고실도 추가로 짓고. 외주받아서 수입이 적은 건가? 아, 자체 생산했으면 수입이 더 됐을라나? 근데 막상 또 자체 생산하잖아요. 수입이 적어보다 안 돼요. 생산 비용이 들기 때문에. 자, 4.1 홍보 때리고. 아니면은 지금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빨리 저 애들 배치해서 빨리 홍보 때려. 자, 4.1 스나이퍼 DLC. 우리는 그냥 TV 채널을 점령했어. TV 채널은 그냥 이제 내꺼야. 건드림 죽어. 그냥 이제 우리는 TV 채널을 점령했습니다. 직원 뽑기? 아니, 직원 바로 보충돼요. 직원이 생각보다 많아갖고. 여기에 노는 직원들이 많아서. 스마트폰? 연구할 것도 새로운 거 아직 안 나왔어요. 아직까지 소식이 없어요. 야, 잘 팔린다 근데. 역시 광고는 위대했다 진짜. 진짜 광고는 위대했어. 진짜 전시맛이 광고를 하니까 미친듯이 광고를 하니까 팔리네. 지금 거의 비르마 4.1이 2100장이 팔렸거든요. 2000 뭐야 이거. 다양한 입력장치를 위한 드라이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일부 기능을 다시 개정해야 합니다. 홍보팀 미친듯이 홍보해. 빨리 홍보해. 홍보하란 말이야. 비르마 4.1을 좀 더 열심히 팔아. 야, 이거 뭐냐, 일괄 홍보 안되나? 일괄 홍보. 일괄 홍보가 필요한데. 진짜 많긴 하다 근데. 야, 우리가 홍보팀을 좀 대대적으로 사용한 경우는 있긴 하지만 진짜 대단하다. 이 정도로 홍보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아마. 홍보팀이 총 한 10개 정도 돼. 홍보팀 지금 뭐냐, 홍보팀이 총 투입돼서 모든 채널을 점령했습니다. 자, 버그가 거의 다 해결돼 가는구만. 팬 서비스. 팬 캠페인 준비하고. 오우라이드! 저놈 한놈 영창! 아오지로 보내버렸! 자, 4.1. 자, 4.1 스나이퍼 나왔습니다. 자, 출시하자고, 출시! 유통사. 3인칭 슈팅, 됐어. 가자고, 몇 점? 몇 점? 몇 점인데? 70점? 73? 75점! 6점! 오, 76점! 괜찮은데? 자, 업그레이드 시작하고. 여긴 또 업그레이드 이제 또 돌리고요. 스나이퍼님 76점 감사합니다! 야, 생산 비용이 너무 들어? 야, 100점을 어떻게 못하냐, 100점을. 76점 감사합니다. 비르마 4.1 홍보 시작. 캠페인 4.1 홍보 시작. 잠깐만, 셧다운을 해버릴까? 자, 팔아 넘깁시다. 4.1 팔아 넘기고. 돈 벌리는 순간. 돈이 벌리는 순간 비르마가 팔려. 우린 부자가 될 거야. 야, 미쳤다. 엄청 팔리네 이제. 야, 근데 어떻게 100점을 못 찍을까? 이제 비르마 스나이퍼 DLC를 지금 준비 중입니다. 준비 중이란다. 지금 판매 중이에요. 홍보를 미친듯이 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채널이 100개가 넘는다. 채널 중에 900개가 우리 홍보가 나옵니다. 채널이 한 1000개가 넘는다. 한 900개가 우리 방송이 나와요. 한마디로 방송 투명 우리밖에 안 나온다고. 돈이 털려가는 순간 너의 지갑은 내 것이요. 자, 이 친구들의 지갑을 손에 손잡고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어, 너희들의 지갑은 내 것이다. 갖다 바쳤? 지갑을 갖다 바쳐라. 야, 그래도 어, 팬이 한 200만 명 되니까 잘 팔리네. 엄청 잘 팔리네. 자, 대대적으로 모든 연락을 넣어서 어, 대대적으로 홍보를 한다. 이사했구만. 어서 오세요. 레큐님 하이. 자,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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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돈 벌리는 거 봐. 현재 780만 명이 어, 동시 접속했습니다. 현재 780만 명이 동시 접속했고요. 나쁘지 않네요. 잠시만, 뭐야, 히터. 히터가 없대. 어, 히터가 없어서 추워서 못하겠대. 어, 그럼 또 달아줘야지. 어, 히터를 답시다. 쭉 달아. 네, 이사했습니다. 이번에는 어, 좀 더 큰 곳으로 이사했어요. 시작! 자, 마케팅 뭐하냐? 4.1! 때려! 자,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갑니다. 소모실 히터 다음에 아마 서버 터질 거예요. 자, 그럼 서플라이를 달아볼까 이제. 어, 또다시 서플라이를 달아봅시다. 시작하지요. 야야, 하나 삐뚤었다. 야, 서플라이를 건설한다. 틱. 야, 어, 여기는 이제 어, 환기가 제대로 될 거야. 어, 서버실이 터지면 안 되니까. 어, 서버실이 절대 터지면 안되니까. 아하, 또 하나 삐싸이 났다. 어, 좀 뭐냐, 팬을 많이 달게요. 어, 팬을 좀 많이 달겠습니다. 아하, 또 삐싸이 났다. 자, 완벽한 체계적인 팬을 단다. 간간이 홍보? 오케이, 오리지널 4.1도 홍보하겠습니다. 홍보할게요. 자, 이 정도 규모는 어, 웬만해서는 다 할 수 있을 것 같다. 어지간한 거는 다 해 이제. 야, 크다. 아, 뭔가 멋있는데? 이거 보니까 아, 뭔가 훌륭한데? 됐어. 자, 비르마 4.1. 아, 비르마 4.1 홍보. 여기도 비르마 4.1 홍보. 야, 홍보가 너무 빨리 돼. 다음부터는 그냥 1인실을 만들어야겠다. 홍보가 너무 빨리 돼 지금. 4.1 홍보하고, 스나이프 DLC도 홍보하고, 그냥 일반 4.1도 홍보하고, 어, 그냥 어, TV만 틀면은 4.1로 도배가 됩니다. 어, 모든 매스컴메이트에는, 매스컴 미디어에는 어, 비르마 얘기밖에 없어. 됐어. 야, 연예인이고 뭐 팍팍 써. 간만에 CD게임? 그럴까? 간만에 CD게임이야. CD게임이라. 아, 일단은 이거 업그레이드부터 하고요. 아, 배를 먹으니까 시원하네. 자, 4.1 스나이퍼 홍보. 4.1 스나이퍼 홍보. 야, 역대 최작이다. 어, 아주 훌륭해. 아, 훌륭해, 훌륭해. 싱글 게임이라. 싱글 게임이라. 온라인 싱글 게임도 있긴 한데. 야, 근데 우리 홍보팀 진짜 대단하다. 야, 이 생각은 이제 아무도 못했을 거야. 그러니까 갑자기 게임 제작 게임이 아니고 대홍보 시대로 바뀌었어. 게임 장르가 어, 또다시 장르가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어, 대홍보 시대. 어, 게임 장르가 대홍보 시대로 바뀌었어.
이건 무슨 거의 방송국 수준인데. 아, 축구팀도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은 그것도 다른 거 많잖아. 아, 우린 뭐든지 만들 수 있어. 아, 불가능한 게 없어 우린. 아, 게임 같은 건 망해도 이제 상관이 없어요. 돈을 엄청 벌었기 때문에. 심지어 더 웃긴 거는 우리가 돈을 쓰는 양이 돈을 버는 양이, 아 그러니까 돈을 버는 양을 쓰는 양이 못 따라가. 아무리 돈을 써도 돈이 넘쳐요. 이제 슬슬 이사 가볼까? 어, 이사도 가야 될 것 같은데. 방송사, 아이고 사장님! 우릇! 내가 바로 국장이다! 어, 이제 방송국 하나 둘 정도는 저희 점령한 것 같은데. TV 프로보다 우리 광고가 더 많겠다. 아, 비르마의 새로운 DLC를 내볼까? 이번에 스나이퍼 말고 전투기? 업데이트 끝났지? 하청 필요 없어. 우리 하청 안 해 이제. 아르마 비르마 4.1의 새로운 DLC라. 뭐가 좋을까요? 어떤 DLC가 좋을까요? 도미네이션. 드라마 보는 듯? 우리의 밥줄! 어, 천사 한국에 뭐냐 불경일 없음 일자리 많으니. 그렇죠. 게임 팬들 장면 나오고. 그리고 여성분은 벌써 매수됐어. 아, 해상군 해군 DLC. 자, 해군 DLC 내겠습니다. 뭐냐, 바이러스 잡아라. 버그 잡아라. 야, 홍보만 잘하니까 진짜 미친듯이 팔린다. 계속 팔린다. 어, 홍보를 하니까 그냥 다 팔려, 그냥. 야, 홍보가 답이었네. 좀 귀찮긴 하지만. 어, 홍보를 하니까, 어, 진짜 잘 팔리는데? 자, 절대로 우리는 지금 뭐냐, 돈을 쓰는 양을 절대로 못 따라갈 테니까. 어, 뭐든지 해도 돼요. 직원이나 더 고용할까? 어, 심심한데 직원이나 더 고용하자고. 자, 너 고용. 너도 고용. 어, 너도 고용. 어, 너도 고용. 아, 그냥 다 와. 프로그래머나 좀 배운 아들이라면 그냥 다 와. 아, 20명 뽑아갖고 훈련을 시키자. 어, 전문적으로 훈련만 시키자. 20명 뽑아서. 추천이 안 돼? 왓다빡! 오, 괜찮은 친구들 많네. 어, 괜찮은 친구들 많구만. 레벨 3짜리도 있고. 야, 근데 왜 이래 많아? 너무 많잖아. 직원 고용. 직원을 고용한다. 어, 여기 20명 정도 양성해서 야들은 직접 우리가 키우겠습니다. 어, 따로 교육시켜서 키울게 그냥. 야, 시작해! 초급 플레이 언어 됐고, 트레인 코스. 자, 중급 프로그램 양성을 시작한다! 어, 애들 훈련을 한번 제대로 시키자고. 자, 어, 간간에 한 번씩 해주고. 어, 이불 지니어스 잼. 야, 고급 코스. 야, 진짜 이불 지니어스인데. 야, 이제 핵 쏘면 되나? 또 인공위성 핵 쏘면 되나? 어, 이제 또 핵을 쏴야겠는데, 이제? 야, 서둘러! 중국 사운드의 패치를 준비해! 마케팅! 4.1 홍보! 어, 이블 지니어스 잼. 와, 끝내줍니다! 개불업 저기 취업자! 어, 하지만 여기는 놀 수가 없어요. 놀면은 나오지 갑니다. 어, 놀면은 바로 죽어요. 여기 놀 수가 없어서 그렇지, 월급은 진짜 빵빵해 받아. 농담이 아니라 월급은 진짜 빵빵해 드립니다.
왜냐 돈이 남거든. 국가에 세금을 낼 차라리 월급을 더 주겠다. 이게 대기업마다 그런 게 있어요. 월급을 더 줘버리면은 국가에 세금 내야 될 세금을 좀 더 줄여서 낼 수 있어. 그래서 우리 대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세금 양치기를 내잖아요. 국가에 낼 차라리 월급을 더 주겠다? 회사 출입구 있는데? 여기 있어. 여기가 이제 있고. 여기가 있고 여기가 있고. 국가를 위하여! 너 무슨 패밀리를 위하여! 자, 고급 사목지 코스를 일단 한번 밟고 4.1 양성하고 비르마 4.1 지금 엄청 팔리지 않았나? 엄청 팔린 것 같은데? 홍보 엄청 했잖아. 와, 대단하네. 지금 상당히 팔려서 진짜. 지금 수입이 비르마 오케이. 비르마 3 드디어. 예. 비르마 3 드디어 철수했다. 됐어. 비르마 3가 드디어 철수했습니다, 여러분. 현재는 비르마 비르마 4.1로 먹고 살아야 돼요. 자, 게임을 잠시만요. 펠레터. 오, 뭐 많이 하네? 비르마 4 고쳐야 될게 많구만. 26시간 우려 먹었어. 20년. 농담이 아니라 비르마 3가 20년 우려 먹어. 20년. 이 정도면 얼마나 크게 우려 먹은지 아실 겁니다. 20년 우려 먹었어요. 자, 사무직 코스 이행하고 훈련소네, 훈련소 그냥. 요즘은 비르마 4.1이 대세입니다. 비르마 4는 졸작이고 비르마 4.1이 대작이에요. 이제 너 비르마 4.1로 좀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심지어 이게 온라인 게임이에요. 전세계 전세계에 가능하는 온라인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네요. 지금 동접이 지금 동접 500만 500만 명이 지금 동접해 있어. 나쁘지 않네. 굳이 비르마를 평생 동안 우려 먹을 수도 있는데. 비르마 3가 좀 대작이긴 하지만 나 좋습니다. 새로운 게임도 만들어야 되니까. 비르마 4.1 해군 DLC가 나오고 있어요. 비르마 4.1 스나이프 DLC 끝났네. 비르마 4.1 계속 가. 자, 비르마 4하고 BM2를 없애야겠다. 야야, 잘못 눌렀어. 야, 큰일 났다. 아니, 망하진 않았어요. 야, 서버 리스타트 시켰어, 미친. 아니야, 막상 리스타트 한 김에 이상하지 뭐. 이상하지 뭐. 이사 갑시다. 막상 엎은 김에 이사 갑시다. 짜잔. 와, 엄청난데? 우리 직원 몇 명이야? 우리가 지금 직원이 몇 명이지? 한번 볼까요? 모든 재정 상태 차트로 보고 싶은데, 그래프로 시장 분석.
역사. 어, 대륙급이다. 엄청 크네. 차트. 전지 차트. 야, 역시 훌륭하네. 마에 먹었다. 비르마 3. 이제 뭔가 다른 걸 만들어 볼까? 엔진. 엔진은 이게 최고지. 탑이지. 어, BMG는 이게 탑이야, 탑. 이용자들 서버, 그 뭐냐, 강종의 어리둥절 게임 사건이 서버 죽음! 어, 게임 딱 사자마자, 어, 게임을 이용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식을 사볼까? 이제 주식, 뭐야, 이건? 넌 뭐냐? 오, 주식을 구매한다. 관리. 아, 회사 이름을 BMTF 식민지로 바꿔. 식민지 1. 좋아, 이게 이제 너희들의 이름이다, 알겠나? 이게 너희들의 이름이다, 알겠나? 장르 자동. 어, 자동하고 이제 그냥 전세계 관리만 해줘도 될 것 같은데. 야, 전부 인수해! 알겠습니다! 식민지 2. 넌 식민지 2로 지정한다. 오, 블랙 앤 화이트 만든 회사잖아. 이것도 뭐야? 넌 식민지 3. 너는 식민지 3. 됐어. 좋군. 전 세계는 뭐야, 이거? 최소 품질. 낮은 게임은 자동으로 가자. 어, 아, 맞네요? 아, 이게 주식이 비싸네. 주식이 비싸네. 어, 세대, 세계에서 좀, 어, 잘 나가는, 어, 잘 나가는 게임 회사들을 매수했더만, 어, 좀 돈이 좀 많이 나갔네요. 자, 영업해. 아, 락스타 게임즈, 감사합니다. 이것까지는 인수해야지. 괜찮아, 이것까지는 인수하자고. 식민지 5. 우리는 다섯 개의 게임 회사를 전부 다 우리 장, 우리 쪽으로 들고 댕긴다. 뭐냐, 현대판 게임 회사 식민지 시대 시작. 시대가 거꾸로 흘러가고 있어요. 나쁘지 않네.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네요. 식민지 1, 2, 3, 4, 5. 아, 별 4개 이상짜리는 이제 전부 인수해 갖고 먹어야겠다. 아, 또 할 수 있는 거 있나? 유통사. 플랫폼. 개발사 인수했고, 내 게임 자회사 게임. 이건 뭐야? 야, 아들 게임 잘 만든다. 야, 아들 게임 진짜 잘 만든다. 야, 전부 다 70대는 기본이네. 자, 그러면은, 와, 미친 직원 봐. 아, 미친놈아. 직원이 너무 많아. 일단 개발부서. 어, 대기업입니다. 역대 최강의 대기업이야. 우리를 건드릴 수 있는 기업은 이 게임에 존재하지 않아. 어, 농이 아니라 진짜로 이 게임에서 지금 우리를 건드릴 만한 세력은 존재하지 않아요. 없어, 그런 거. 불가능해. 그래픽 스튜디오
자, 그래픽 스튜디오 지었고 음악 스튜디오. 자, 음악 스튜디오 좀 크게. 우리는 지금 가장 관대한 세력을 자랑한다. 됐고, 다음 화장실 좀 연하게 하나 지어주고 행상부도 패스해. 서브룸, 그렇지, 서브룸 있어야겠지. 서브룸은 아, 이까지 해가 뭐 이까지 해. 6 곱하기 6, 6 곱하기 6으로 짓고 끝. 다음 고객 지원 관리팀, 야들도 좀 근처에 있어야 돼. 빠른 관리를 위해서. 화장실 가다가 쌀듯. 진짜 그건 인정합니다. 아마 가다가 싸지 않을까. 농담이 아니라 진짜 가다가 쌀 것 같아. 자, 연구부서. 연구부서는 물론 필요 없습니다만. 보자, 개발부서 됐고, 화장실. 화장실 크기. 대형 화장실을 간다. 자, 그리고 고객 지원팀 됐고. 아, 헤드 오피스 사장실. 자, 꿈에 그리던 사장실을 건설해라. 꿈에 그리던 사장실입니다. 야, 그래, 이 정도는 돼야지. 트레일룸, 트레이닝룸, 사치죠, 당연히. 당연히 사치지. 당연한 걸 가지고. 사치 좀 부려야 돼, 이제. 돈이 쓰잘데기 없이 많기 때문에 이제 좀 사치 좀 부려야 돼. 보자, 마케팅, 고객 지원, 마케팅 부서를 여기다가 설치합시다. 아, 노조가 가만있지 않을 겁니까? 노조 월급은 누구 손에서 나오는데? 어디서 지금? 노조 금마들 월급 누가 주는데? 건방지군! 여기서 여기서 우리들을 향해. 지금 이 상태로 깝치면 그냥 뭐든지 씹어버릴 수 있어요. 우린 대기업이야. 그것도 초1급 뭐냐, 대기업. 초대강기업이다. 6번. 불가능한 건 없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불가능한 건 없어요. 인수도 했잖아. 심지어 넥슨하고 블리자드를 인수했어. 인수도 할 만한 거 다 했어요. 여기는 이제 마지막 모션 캡처룸. 오케이, 됐어. 야, 딱 으리으리하다. 뭐야 이거? 아노아 3 4.1. 으리으리하다. 여성부가 스파르타 있지 않나요? 아, 괜찮아요. 저희는 이제 세계적 기업이라서 여성부도 함부로 못 건드려요. 우리 여성부 씨들도 함부로 못 건드립니다. 우리가 세계적인 기업이라서. 야, 사장실 이거 하나 놔두면 끝인데. 진짜 사치다. 와, 비 M, 오케이. 뭐 장르가 언제는 저한테 뭐 의미가 있었어요. 홍보실 있어. 됐네. B. 일단은 B. 아, 색깔이 너무 잘 안 보이는가? 여긴 M. 장르 바꾸기. 또 시작됐습니다. 또 장르를 씹어먹고 있어요. 됐나? 됐어! 아, 뭡니까? 호두까불 씁까? 아니야, BM 적었어요. 아니야, 좀 더 잘 보이는 걸로 적을 걸 그랬나? 괜찮아. B, M,
사장실 진짜 사치다. 와, 역대 최강이다. 홍보실은 있어요. 어, 이게 전부 홍보실이야. 빨간색. 야, 역대 최강의 기업으로 지금 탈바꿈됐다. 우리는 최강 기업이다. 어, 품위를 유지하라. 와, 여긴 공장이야? 아, 공장잼. 아, 여기 어때서? 나쁘지 않잖아. 아, 돈 많이 줄게. 아, 연봉이 억대를 달리고 있어. 여기는 초봉이 6천이야. 아, 여긴 초봉이 6천이야. 초봉이 6천. 아, 그리고 뭐냐, 1년차가 8천, 2년차가 1억. 어, 막 뿌린다. 어, 초봉이 6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어,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어, 대학만 졸업해서 바로 오면은 어, 취업이 돼. 심지어 어, 대학 졸업장, 아, 대학 졸업장도 필요 없어. 그냥 프로그램 언어만 할 줄 알면은 어, 바로 취업돼. 얼마나 훌륭한 기업인가. 6천원 잼. 자, 설치. 이 정도 조건이면 혹하지 않나? 어, 혹하지 않는가? 솔직히 이게 이 정도 조건이면은 어, 누구든지 혹하는 조건이란 말이죠. 그 대신 복지가 없어요. 월급 많이 받은 대신 뭘 바라는 거야? 위험한 일을 시킵니까? 불조개 갖다 던집니까? 이 정도면은 양호한 편이지. 월급 많이 주지, 위험한 일 안 시키지.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죠. 이 사회는, 이 회사는 얼마나 훌륭합니까? 어? 막 돈을 막 퍼줘. 돈이 많아서. 홍보팀 3팀까지 운영해서 쭉. 야, 일자리 많다. 어, 한국 뭐냐, 일자리 창출에 지금 뭐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어, 한국 일자리 창출에 어,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어. 하하. 이러면 되잖아. 여기서 일을 하고 한 3년만 빡시게 벌어갖고 아, 몇십억 들, 뭐냐, 한 10년만 열심히 해서 한 몇십억 들고 어, 뭐냐, 평생. 야, 몇십억 들어 평생은 안되겠구나. 몰라, 어떻게든 살면 돼요. 보자, 아래쪽이 그래팩이었나? 오케이, 그래팩 준비. 어, 여기서 몇 년만 빡시게 일해갖고 어? 먹고 살면 되잖아. 사장실에 글래머와 왓다빡. 레모아라니? 자, 음악! 사운드! 야, 진짜 근데 무식하게 짓는다, 진짜. 어, 진짜 거대한 것 같다. 회사의 규모성으로 봤을 때는 여기는 미쳤어. 어, 그냥 미친 거야, 여기. 뭔가 이것도 글자 같은데? 기분 탓인가? 이야, 어, 전기세 후덜덜! 어, 그래도 잘 돌아갑니다. 어, 그래도 우리 회사는 잘 돌아갑니다. 어, 홍보 1, 2, 3팀 전부 다 배치이 끝났고 이제 홍보를 시작하자고. 자, 서버룸! 서버실!
서버실도 지어주고. 뭔가 거대 도서관 같은데 이래 지어보니까. 자 됐고. 이건 뭐야? 아 휴게실. 이건 좀 이따가 화장실부터 지읍시다. 거의 누가 보면은 돈 치트 쓴 것 같은데. 절대 그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봤듯이 누가 보면은 거의 돈 치트급이야. 이 게임이 원래 이런 게임이 아닌데 막 불경기 때문에 회사 망하고 하는 게임인데 미친 BM에게 그런 건 없다. BM에게 그런 건 없다. 회사 불경기 어쩌라고. 우리하고는 관계없어. 원래 막 이거 다른 사람 하는 거 봤는데 막 망하고 막 이러는데 그런 거 없어. 망하긴 개뿔. 에어컨은 기본 옵션? 에어컨은 기본 옵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룸 블랙보드를 촥촥촥촥 건설해가. 자 쭉 트레이닝룸 트레이닝룸. 야 좋아 좋아 끝났다. 이 정도면 끝났다. 이 정도면 완벽하다. 이제 어머니 안 꾸민데 없지? 아 여기 있네. 기타 좌석 서버룸 스탬프룸. 모든 기구가 다 있어야 돼. 아니면은 불만이 터질거야. 야 근데 저 여기 규모가 크다보니까 꾸미는 것도 일이다. 쇼파 검은색 쇼파 주황색 쇼파 그 다음에 그냥 쇼파 다음 쇼파 그 다음 쇼파 쇼파 진열대인데 진열대 그냥 쇼루파 쇼파 자판기 자판기 가구점인데 가구점? 텔레비전 야 됐고 좌석 주황색 의자 파란색 의자 회색 의자 그리고 빨간색 의자 빨간색 의자 주황색 의자 신호등이야 무슨? 파란색 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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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의자 됐어. 이제 다 있는 것 같은데. 기타 기타 나왔구나. 작은 보드판 큰 보드판 히터 쓰레기통 그 다음에 쿨러 물 정수기 복사기 그 다음에 식물 작은 식물 식물 상자 펜 그리고 소화기. 자 여기 이제 창고에 창고 그냥 다 때려놓는 거예요. 그냥 사운드 시스템 싸구려 전등 비싼 천장 전등 싸구려 펜 싸구려 램프 비싼 램프 그림 또 그림 그림. 야 이 게임의 모든 템을 이 안에 다 때려넣었다. 야 근데 멋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멋있는데? 캐비넛 아 캐비넛을 좀 사놓을까? 사장실에? 물론 사장실에. 좀 낫네. 이렇게 보니까 좀 낫네. 역시 뭐가 있어야 돼. 오 괜찮은데? 그래 이 정도는 해줘야 사장실이지. 금고 없나? 금고? 금고가 필요할 판인데? 금고는 없겠지요?
로비장부. 이 화분이 바로 5천만원짜리 그 화분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펜 시작하고, 장르, 기능 없고, 장르 없고, 그 다음에 주제 없고, 그 다음에 기타 연구 없고, 도대체 연구는 언제 나오는 걸까? 그 다음에 트레이닝 코스, 좀 스페셜하게 게임 그래픽을 가고, 홍보팀, 홍보팀 일단 해군 DLC 집중적으로 편파하라. 집중적으로. 진짜 눈꺼풀 희비지도록 써보시는 문제 없고, 그 다음에 아 렉, 그 다음에 바이러스 잡고, 여기서 바이러스 잡고 시작해. 아, 직원이 부족한 것 같으니까 직원을 더 고용하자. 직원 고용! 파워 고용! 입을 지니어스 잼. 생각보다 괜찮네요, 저거. 위에 저거 뭐냐, 저실 저렇게 만들어놓은 거 생각보다 괜찮네. 무슨 카페 같아. 파워 고용! 고용 끝! 움직여! 오리 스튜디오. BM 패밀리 뭐냐, 식민지 1이라는데? 와, 크다! 미친, 엄청 크다! 일자리 창출 개꿀! 야, DLC 내고 유통사업 내 요청한 찾아봅시다. 3인칭 슈팅 가라! 몇 점? 야, 여기서 멈추면 안 되지. 60점 누구 코에 붙이라고? 하긴 뭐 본판이 없는데. 60 한 5점? 아, 괜찮네. 65점, 66점, 아 76점. 오케이, 78점이네. 괜찮네요. 야, 홍보해. 미친듯이 홍보해줘. 미친듯이 스레프님 78점 감사합니다. 야, 멈춰봐. 문제가 있다. 컴퓨터 터지겠어. 예, 스레프님 내려봅시다. 주무세요. 게임 이름 맥스 갑시다. BM월드. 자, BM월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MMORPG고 주제는 세계대전. 장르는 실시간 전략에다가 엔진은 BM엔진 9. 실시간 전략에다가 건축? 시뮬레이션? 아, 전략 시뮬. 실시간 전략에다 전략 시뮬 됐네. 라이센스 빡신거. 오케이, 자, BM월드 개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화끈하게 여러분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개발 키트를 점유율 좀 높은 걸 사서 이제 야들은 안 망하겠지? 야들은 안 망하겠죠? 하나 둘 셋 네 개 이래서 연구 한번 딱 끊어주면은 크, 끝내주지. 자, 분위기 분위기 있게 게임 깊게 캐주얼 게이머들을 위해서. 자, 복제 방지는 보자. 복제 방지는 이걸 쓰도록 하겠습니다. 뭐 더 이상 이거보다 더 상위 버전은 안 나오네요. 일단 그래픽은 좀 줄이고 기술 좀 올리고 사운드 있고 하나 내려 올리고 야도이 하나 올려서 올려. 됐다. 준비! 자, 최종 기술 우리의 모든 것을 담아서. 자, 우리의 모든 기술력을 담아서 간다. 준비. 우리의 모든 기술력을 담아서. 자, 그래픽 향상, 그래픽 올 들어가고. 자, 사운드 개선 다 합시다. 자, 홍보팀 진짜 열정적으로 해라. 홍보를 열정적으로 해. 홍보를 열정적으로. 비르마 저거 판매되고 있네. 졸작이네 저거. 자, 시작합시다. 가자. 간다.
두리에 모든 것을 넣어서 VR 3D 지원! 야, 벌써 1000점 넘어가네. 개발 속도 엄청 빠르시오. 아, 막 달리고 있어 지금. 좋아 좋아 좋아. 좀 더 열심히, 좀 더 열심히 해봐. 아, 마지막 작품이잖아. 자, 큰 보스 해군에다가 비엠월드. 해군 DLC 많이 팔리네요. 자, 이것도 이거지만 일단 홍보팀 다시 가서, 홍보팀에도 공고해야지. 저거 홍보하라고. 이제 우리의 사흘을 걸었다. 모든 준비가 이제 BM월드를 위해서 지금 준비가 되어서, 이 게임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몇 명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데, 한 100명 이상. 이야, 그래픽을 더 죽여도 되겠다. 야, 엄청나지 않나? 엄청나지 않아요? 잠깐만, 복사기가 없어갖고 렉이 걸린다고? 기다려봐. 진짜 대단하지 않나? 실제로 버그 숫자를 알 수 있었으면은 전 세계에서 게임들이 진짜 완성도가 엄청 높겠죠. 시작할까? 다 완료됐나? 아직 하나 남았네? 마지막 한 개 작업. 오케이. 오, 뭐야 이거? 비르마 4.1 해군이 다 먹었어. 베스트 사운드 트랙, 베스트 그래픽, 올해 스튜디오는 BMTF 식민지 1이고 올해 게임. 와, 야, 3관왕 했다. 3관왕. 시작합시다. 자, 마지막이 나의 실시간, 실시간 전쟁. 일단 이 게임 대박나면은 끝났어. 끝난거야. 전략심을 점당하는 데가 있을텐데 여기다. 가자, 가봅시다. 별 3개로 유통사 해용. 야, 80 넘나? 아, 78! 야, 왜 80을 못 넘지? 왜 80을 못 넘을까? 직접 유통하는 것도 괜찮긴 한데, 근데 그 이득이 그렇게 많이 나나요? 이득이 그렇게 많이 나진 않아요. BM월드 3단계 다 개량해. BM월드를 3단계 전부 다 개량해. 식민지를 늘려보자고? 그니까 뭐 진짜 엄청 팔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옛날의 영광급이라고는 뭐라 말을 못하겠다. 확실히 엄청 팔리고 있긴 해. 확실히 진짜 굉장히 많이 팔리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옛날의 영광이라까지는 뭐라고 못하겠다. 업데이트, 게임 업데이트. 저 해군 DLC 저 하나도 업그레이드 안 했네. 야, 하나도 업그레이드 하는데 저만큼 팔렸어? 야, 업그레이드 다 해. 업그레이드를 싹 다 합시다. 다시 돈 들어오는 게 어느 정도 복구가 되나? 좋아요. 자, 가자. 홍보가 안 해도 이만큼 팔려. 홍보를 안 했는데도 지금 이만큼 팔려. 근데 홍보가 굳이 이게 있나? 효과를 받나 안 받나 모르겠네. 됐어. 자, 3단계, 5단계 다 업그레이드 했고, 자, 마지막이다. 두 아더 비엠월드. 야,
팔리는 거 봐. 끝내주게 팔리네. DLC도 하나 낼까? 와, 팔리는 거 봐. 장난 아니다. DLC 낼까요? 그래, 이럴 때 DLC 내야지, 씨. 언제 내겠어? 자, DLC 냅니다. BM월드. 전사. 전사 전직? 아니다, 전사편. 전 세계 언어 통틀어서 일단 기술을 최대로 올리고 그래픽은 최대로 낮춰. 그래픽은 뭐 남아 돌더라고. 게임 플레이 한 10 낮춰서 이거 두 개 올려주고. 하나, 둘. 됐다. 사운드도 괜찮은데? 됐어. 개발해. 전사, 마법사 뭐 다 해보자고. 그래, BM월드를 최장수했던 프로 뭐냐, 그걸로 하는 거지. 잠시만. 버그를 잡을 친구들이 필요하다. 버그 잡아. 앞에 버그반이 따로 있긴 한데, 버그를 잡겠습니다. 시작해. 야, BM월드 진짜 거품물도로 팔린다. 와, 팔리는 거 봐. 자, 농담 아니게 팔리는데? 자, 팬 서비스 시작하고. 사장실. 크으. 갑시다. 빨리 전사편을 완성하고, 전사편, 마법사편 다 해보자고. 해군, 철수했고. 괜찮아, 전사편 나오면 또 해결돼. 서버요? 서버? 아, 맞다. 서버. 아, 이거 때문에 문제가 생겼구나. 아, 서버가 터졌네. 그래서 지금 뭐냐, 사람들이 난리 부릇을 치는 거네. 서버가 터졌네. 서버가 터져갖고, 사람들이 안 사는 거네, 지금. 자, 서버를 추가 서버까지 해서 다시 복구시켰습니다. 진짜 경이로울 정도로 서버를 벌써 배치해놨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서버가 터질 일은 없을 겁니다. 자, 서버 배치 끝! 이제 팔리나? 야, 동접이 충분할 텐데. 팔려야지 이제. 서버를 확충했는데. 자, 개발실. 자, 시작! 야, 한번 뭐냐, 문제 생긴 거. 야, 여기가 고비였다. 여기서 서버 안 터졌으면 계속 올라갔을 건데. 확 떨어졌구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잠금 해제가 하나가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안 돼, 이게. 나딘, 뭐, 에러 뭐, 하는데, 왜 안 되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자, 전사편 바로 출시하자고. 출시. 자, 유통사가 전략심을 여기지. 오케이, 집어넣어. 몇 점 정도 받으려나? 자, 74점, 5점, 6점, 7, 8. 아, 계속 78점이네. 이거 이상으로는 갈 순 없는 건가? 일단 전사편을 출시했습니다. 이것도 엄청 팔릴 거예요. 야, 팔리는 거 봐. 훌륭하다. 자, 전사편 일단 출시했습니다. 야, 뭐 200만 개씩 팔려? 무슨 200만 원씩 팔려? 와, 끝내준다. 진짜 미친 듯이 팔리네. 자, 그러면은 애드온을 하나 더 만들자. 애드온을 순서대로 다 만들자. 마법사 패치 시작합시다. 마법사 편 이번에 진짜 잘만 하면은 좀 돈 좀 벌겠는데? 40.